그럼 아까 불변량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불변량이라는 게 저 왼쪽 그림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루프들이 네. 다 같은 녀석이다 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불변량이다라고 네. 그렇게 네. 표현하신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호몰로지라는 불변량. 더 복잡한 네. 호몰로지와 네. 코몰로지 이제 네. 이런 불변량들이 있는데요. 호몰로지, 코몰로지요? 코몰로지, 호몰로지 하니까 넌 모르지? 이런. 아, 저 그러니까 현대 수학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그 불변량을 이해하고 그렇죠. 확장하는 데 받쳐졌거든요. 그래서 네. 코몰로지 이론이 현대 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기본 왜냐하면 그게 불변량이면서 캐리하는 그 정보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불변량이라서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대 수학의 굉장히 많은 부분, 큰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 그 불변량은 위상수학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수기하에도 있죠. 왜냐하면 기하학적인 불변량, 대수적인 네. 불변량, 위상적인 불변량 이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럼 진짜. 기하에서는 어떤 불변량이 있는 건가요? 기하학에서 중요한 불변량 중에 하나를 치는 건 각도입니다. 각도.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삼각형 뭐 도형의 합동 이런 거 배울 때 항상 중요한 게 변의 길이가 같고 두 사이에 뭐 각이 같아야 된다. 아. 뭐 그래야지만 두 삼각형이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다도 이제 불변인 거죠. 닮았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그 가지고 얘기한다면 분류한다면 두 개의 닮은 삼각형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해당하는 각들은 똑같잖아요, 서로. 그렇죠. 요만하게 정삼각형 네. 그리고 그, 이만하게 정삼각형 네. 그랬을 때 그 경우에는 각은 이제 크기는 또는 길이는 더 이상 이제 그쵸, 불변량이 그쵸. 아니지만 각은 불변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그 같다라는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 닮았다는 걸 같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더 이상 길이는 이제 불변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대수적인 예를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가 숫자가 무한히 많지만 2, 4, 6, 8, 10은 그냥 뭐 다 짝수라고 퉁칠 수 있고 1, 4, 5, 7, 9 이런 건 다 홀수로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2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인 거고 뭐 2로 나눠지면 짝수 네. 이런 것도 이제 불변량으로 볼 수 있죠. 불변량의 범위가 엄청 넓네요. 그쵸. 그러면 그래서 그 나누는 기준들을 불변량이라고 불렀는데 이 불변량을 통해서 우리는 또 공간을 분류해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증명이 된 흥미로운 결과 중에 하나는 3차원 공간이 8개의 공간적 특성을 갖는다, 위상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유명한 정리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김상현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수학 분야의 엄청나게 큰 브레이크드루 중에 하나예요. 3차원 공간이 8개의 종류로 이해할 수 있다. 과연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풀린 거네요? 네, 그쵸. One down. 네. 그쵸. 네. Let's go. 네. 교수님 이제 서두르세요. 이제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위상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네. 그렇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우리 그 인물이 있잖아요. 권경환 교수님. 이 권경환 교수님은 어떤 업적을 이 위상수학에 남기신 건가요? 연구원을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업적을 내시게 되는데요. 괄목할 만한 초기 업적이 유클리드 공간에 대한 연구인데요.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그냥 뭐 평면이고 이런 거잖아요. 3차원은 그냥 세 개의 변수로 기술되는 그 공간. 이게 유클리드 공간인데 유클리드 공간은 굉장히 단순한 공간이어서 다른 복잡한 공간을 만드는 일종의 그 원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 마치 소수를 곱해서 모든 정수를 만들어내듯이 네. 유클리드 공간이 이런 다양체라는 복잡한 그런 기하학적 대상의 기본 원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권경환 교수님은 이걸 완전히 시각을 바꾸셔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가장 그 기본 유클리드 공간이 더 작은 걸로 깨질 수 있나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유클리드 공간이 어떤 두 공간의 곱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는데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다고 합니다. 아까 그게 원소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네. 원소는 제일 그렇죠. 작은 단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쪼갤 수 있다는 네. 어떤 형태로 네. 어떤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좀 바꾸면 그것들이 더 작은 걸로 갈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사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놀라게 했던 그 초기 결과이고요. 아까 우리가 불변량이란 개념을 얘기했는데 유클리드 공간들을 막 붙여 가지고 만든 다양체라는 그 좀 더 복잡한 그런 기하학적 대상에
굉장히 잘 알려진 그 불변량이 또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소개하기는 힘든 화이트헤드 톨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변량이 있는데 이것도 또 다른 불변량이에요. 네. 아까 뭐 호물로즈 코물로즈 그런 거예요? 네. 그 불변량 중에 불변량이 다양한 종류가 네. 있고 아까 말한 기너스 같은 건 숫자잖아요. 1, 2, 3. 근데 그게 여기에 구멍이 몇 개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불변량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들은 같은 불변량을 갖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아주 본질적인 정보의 일부를 담고 있다. 이런 느낌,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 화이트헤드 톨션이라는 것도 이 어떤 다양체의 중요한 불변량인데 어떤 군고조를 갖고 있고 그것들의 그 덧셈과 곱셈에서 이 화이트헤드 톨션이라는 불변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규명하셨어요. 이것도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줬던 학계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초기입니다. 60년대 논문들인데 사람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게 모든 게 준비된 다음에 하나하나 쌓여서 다 꼭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사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거든요. 퀀텀 점프라는 건가요? 네. 퀀텀 점프. 공영학 교수님도 그런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이 시기에 보여주거든요. 그런 대단한 업적이 대부분 다 이때 나오거든요. 60년대 중반. 한국에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을 봤더니 부분적으로 선형성을 갖는 어떤 다양체의 그런 범주를 정의하시고 그걸 분류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기 분야를 어떤 개척자하고 그 분야의 어떤 그 분야를 선도하는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그 평생 하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지금 권경환 교수님 업적 설명하실 때 다양체라는 말도 처음 나와서 그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넛을 보죠. 네. 이 도넛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걸 국소적이라고 그래요. 여기 만약 개미가 조그만 개미가 여기 이 안에 있다면 얘한테는 이거는 그냥 평면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로컬리 얘는 2차원 평면입니다. 국소적.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차원과 달라. 그래서 국소적으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유클리드 공간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그것들을 꿰매가지고 전체를 만들어 놨더니 유클리드 공간이 하고 달라지더라. 이런 것들이 다양체입니다. 얘도 다 그 다양체인 거예요. 그죠. 얘도 네. 다 다양체. 네. 네. 특히 그 권경환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다양체의 위상수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위상수학이 굉장히 네. 좀 개념적인 그런 학문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쓸모없이 아름답기만 한 학문인 건지 쓸모있는 기술로도 발전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데이터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범람하는 데이터들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 중에 하나가 바로 토폴로지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토폴로지? 네, 위상수학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토폴로지가 위상수학이에요? 혹은 또 모르지? 왜 그러냐면 사실 차원이 낮은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차원이 낮다라 하면 특징이 뭐 하나,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만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키와 몸무게에 대한 데이터를 쫙 모아놓으면 키와 몸무게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근데 각 사람의 키, 몸무게, 수학성적, 영어성적, 뭐 체지방률, 뭐 근육량, 성별 이런 특징들을 다 모아놓은 데이터들이 마구마구 쌓여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도대체 우리가 데이터의 내재된 특성 혹은 패턴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에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바로 토폴로지 위상수학으로? 위상수학이 바로 고차원 나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단초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 네. 위상수학은 모양을 연구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빅데이터가 모양이에요? 통계학에서 우리가 네. 빅데이터를 다룰 때는 모양을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TDA, Topological Data Analysis,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에서는 데이터의 모양이 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준다라는 새로운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통계학에서 보지 못했던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수학 성적을 숫자로 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모양으로 바꿔요? 김현웅 교수님께서 아마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네. 자, 데이터 포인트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요 세 개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요 세 개는 여기가 두 개가 좀 더 편중되어 있어요. 그럼 데이터의 모양을 본다는 뜻은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해 볼까?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죠. 이 주위에다가 반경 얼마짜리 조그만 원을 그려보세요. 여기도 똑같아. 그러면 원의 개수가 몇 개냐면 여기 세 개고 여기도 세 개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키워보세요. 원을 키워요? 네, 원을 키워가지고 이제 이 원이 한 이쯤 됐어요. 얘도 똑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딱 만났어요. 여기도 키웠어요. 다 차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마치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 우리가 커넥티드 컴포넌트, 연결된 컴포넌트의 숫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두 개가 돼요. 3에서 2로 줄었어요. 여기는 똑같은 만큼 키웠더니 여기는 여전히 달라요. 그죠? 연결된 애가 없어요. 연결된 애가 없어요. 얘는 더 키워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게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이렇게 바뀌죠. 여기도 더 키워보세요. 여기도 결국 하나로 바뀌어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3개가 있었고 여기도 3개가 있는데 그것들에서 우리가 숫자들의 이런 어떤 시퀀스라고 하죠. 나열을 얻었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데이터는 본질 다른 거예요. 데이터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빅데이터도 아마도 같을 거 요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 이게 일종의 불변량인 거예요. 이 데이터들의. 그래서 이 불변량을 보면 이런 시퀀스로 가는 데이터들은 이런 성질을 갖는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백만 개의 점이라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규칙서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 숫자들은 여전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들의 모양을 본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통계학적인 빅데이터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의상수학적인 빅데이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점으로 표현하고 네. 점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렇죠. 네. 그것을 숫자로 네. 표현을 해서 네. 차이점을 지금 비교를 그렇죠. 해본 거네요. 예를 들면 이전에 타입 2의 당뇨병이 걸렸던 사람들의 신체 데이터를 다 모아보세요. 맥박수도 있을 것이고 혈압도 있을 것이고 생체 데이터를 내가 한 뭐 20가지 셌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 사람을 묘사하는 20차원의 점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네. 또 다른 사람의 점, 이런 것들 점을 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면 이 점들이 결국 빅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럼 이 빅데이터가 어떤 속성을 갖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하게 될 때 이런 그 데이터의 모양을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준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출발하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공부했던 그 펀더멘탈 그룹 기본군이 저런 데이터의 모양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네. 가까이 있는 점들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가요. 이렇게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환영처럼 됐어요. 더 연결, 가까운 것들을 연결을 시키다 보니 가운데가 차 있는 모양이 돼버렸죠. 그러네요. 근데 아까 저희가 기본군이 뭐라고 했냐면 구멍이 있을 때는 정수 구조를 갖는다고 했고요. 꽉 차 있으면 트리비얼한 구조를 갖는다고 했어요. 기본군이라고 했죠. 기본군. 네. 그럼 여기서 연결의 그런 정도를 커지게 함에 따라서 기본군의 성질이 확 바뀌게 되죠. 그래서 퍼시스턴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연결되는 정도를 키움에 따라서 불변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기본군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듯이요. 그 기본군의 변화를 바탕으로 네. 데이터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상수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던 불변량을 통해서 모양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은 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이 그림하고 거의 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시네요. 그러니까 연결 정도를 더 키운다. 키워나간다는 게 저 원을 키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버블이라고 해요. 버블을 키워나간 거. 그러면은 이 TDA 이 위상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주로 아까 당뇨병 얘기하셨는데 그런 의학 분야에서 많이 좀 활용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 뭐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할리우드 배우 유방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거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유방암이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본인이 그런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를 그렇죠. 알게 됐다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TDA가 별로 발전하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의 모양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안 걸렸지만 앞으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룹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진단이라는 말을 하는데 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다이그노시스가 아니라 프리딕션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TDA는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그 안젤리나 졸리의 판단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수학적인 판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때는 그럼 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그 당시는 이런 종류의 체계적인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가족력과 본인의 여러 생체 데이터 등으로부터
하나의 그 모험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지금 기준으로는. 네. 네. 그때는 좀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죠. 네. 그거 그리고, 하는 게 맞냐 아니냐. 네. 아, 그리고 뭐 윤리적인 논란도 있었죠. 의사들이 네.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을 제거 수술을 해주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그 의료 윤리 논쟁으로 굉장히 번졌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TDA로 하면 훨씬 더 빨리 좀 그다음에 정확성도 높게 파악을 할 수는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빠르고 높은 정확도로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다른 시각을 제공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좋고 빠르다 빠른 방법인지는 누구도 입증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답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자연스럽게 나눴던 뭐 농구의 다섯 개 포지션도 선수들의 데이터라 함은 굉장히 고차원일 거란 말이에요. 출전 시간, 뭐 득점, 득점 성공률, 3점 슛, 뭐 성공률, 2점 슛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등등등 수십 개의 차원을 갖는 데이터일 텐데 그 데이터를 TDA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는 군집이 다섯 개가 아니라 13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보인 바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도 네. 활용이 그렇죠. 된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공격에 좀 더 특화된 뭐 가드라든지 뭐 수비에 특화된 센터라든지 근데 실제로 그 농구단을 구성을 할 때 선수의 그런 공격 성향이라든지 수비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합을 맞춰서 감독이 출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막 네. 공격 성향만 강한 선수들 5명만 넣으면 수비는 누가 해요. 그래서 뭐 수비에 특화된 센터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드러나더라. 하는 것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랑 위상수학적으로 그 TDA를 한다는 거랑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다른 분야인데요. 통계학에서는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해요. 우리는 평균을 분석할 것이다. 분산을 분석할 것이다. 두 집단이 같은지 다른지 볼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모아놓고 봐요. 얘네들로 뭘 할지 몰라. 모아놓고 관찰했더니 예전에 몰랐던 것이 보이더라. 보이네. 네. 하는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통계학은 쓸모를 지향하고 네. 쓸모를 지향하지 않는데 가만히 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네. 쓸모가 나타나. 네. 결과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의심이 돼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해봤더니 안 보였네. TDA를 해볼까?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아놓고 패턴을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하는 디스커버리가 있던 거였죠. 네. 통계학은 반대로 가설을 세우는 거죠. 포지션에는 13개가 있을 거다.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유의미한에 13개가 맞네 라는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의학에도 위상수학이 많이 쓰이고 있고 스포츠로도 이게 또 입증을 하는 그런 또 기능을 발휘했고 또 어떤 분야에서 또 소재 개발. 신소재 개발? 네. 위상수학으로요? 네. 이거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8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이 위상물리학이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위상물리학, 뭔가 위상수학이랑 관계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관계 있습니다. 물리학하고 수학하고 서로 위상이라는 걸 놓고 싸우는 거는 위상수학은 당연히 수학에서 출발한 게 맞고요. 그거는 물리학자들도 그 자기들이 위상수학을 갖다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 사실 위상물리학이라는 걸 전혀 문외 아니어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 위상물리학을 노벨재단이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실제 도넛이랑 이런 거 들고 와서 이걸 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생겼다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저거 수학에서 하는데 제가 그랬는데 2차원 물질이라는 게 있더군요. 2차원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핀이 네. 대표적인 예인데요. 금속 같은 거가 얇은 판이 있으면 그래핀 같은 거 너무 얇아서 원자 하나 두께 얼마나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야 되겠죠. 여기다 쫙 싸놓으면 얘네들은 위아래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반드 돼가지고 옆으로 빈틈이 있으면 갈 수는 있겠지만 빈틈이 없으면 도는 거밖에 못 해요. 보통의 물질은 추우면은 고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이제 이 분자들이 활발해져가지고 막 움직이게 되면 이제 액체가 되고 더 움직이게 되면 기체가 되거든요. 이게 상전인데요. 네, 네. 상이 바뀌잖아요. 네. 고체, 액체, 기체. 2차원 물질은 열을 가하면 얘네가 위아래로 못 움직이고 그 안에서 회전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갑자기 상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하게 고체, 액체, 기체로 가는 게 아니라 상전이가 굉장히 특별해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지금 뭐 온갖 거에 쓰거든요. 산업적으로 응용되고. 근데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차원 물질이라는 게 예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원 물질의 물성, 2차원 물질은 어떤 종류,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상전위를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큰 미스터리였어요. 네. 결국은 얘네들이 회전하는 게 되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루프? 루프처럼 움직이거든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1.5바퀴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마치 정수처럼 기본군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의 운동을 상전위를 기본군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상 물리학, 우상 수학과 갖다 써서 싸우시겠는데 물리학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수학자들이 예전에 모양을 보는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그 불변량을 보는 이런 철학이 한 적어도 100년 정도는 고고학과 이후에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그 세상을 이해하고 물질의 어떤 그 물성을 이해하고 하는 거에 응용되기 시작한 건 거의 100년이 지나선 것 같아요. 20세기, 네. 21세기 들어가서.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노벨상을 받더라.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는 우상수학을 그냥 전공 필수니까 배웠거든요. 공부했거든요. 학생들이 그랬어요. 뭐 자기는 뭐 수치 해석할 건데 내가 이걸 왜 우상수학 알아야 돼? 근데 그거는 지금 정말 근시 아닌 게 그거 그런 것들이 이런 데 쓰이거든요. 지금 심지어 데이터 분석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는 알아야 될 거거든요. 나는 이건 몰라도 살 수 있어라는 건 너무 빠른 판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숫자도 등장하지 않고 그래프도 등장하지 않는 네. 모양을 가지고 공부하는 위상수학이라는 네. 또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소재 네. 개발에도 네. 응용이 되고 의학이나 네. 또 스포츠까지 이렇게 응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네.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정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세 분 수학자는 어떠셨어요 오늘? 한국 수학계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신 권경환 교수님의 삶과 업적을 다시 후배 수학자로서 재조명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목표 중에 하나였던 신예리 위원님에게 펀더멘탈 그룹을 주입시키자! 꽤나 성공적인 것 같아서 아시잖아요. 늘 낮춘 그 긍정적인 거. 꽤나 성공적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네. 오늘 강연에서도 군이 계속 나오면서 제가 1강부터 이제 수업했던 군이 다시 한번 네, 나오게 돼서 약간 뿌듯한 느낌도 들고, 네, 여러분, 군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이승재 교수님 군론 네. 사랑꾼이에요. 네, 그렇죠. 군론 사랑꾼. 네. 군이 뭐냐, 김유인 교수님 딱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확장된 수다. 그렇죠. 네. 네, 세 분의 사랑꾼 수학자들과 네. 함께한 오늘 시간 마치고 다음에 저희는 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